어떠냐? 안녕하세요. VVIP 자취생들을 위한 최고급 미식 가이드, 혼자 사는 요리의 김마통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1, 2화를 통해서 동양권의 오리엔탈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전달해 드렸다면, 이번엔 서양권 유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중국 라치오 지방의 전통 이탈리아 방식 까르보나라 소스를 베이스로요, 바삭한 닭튀김을 가미해서 치즈향 물씬 나는 치즈향 까르보나라 닭튀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본서 까르보나라 맘마미야. 집에서도 제대로 된 닭튀김을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염지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염지제에 닭을 6시간 정도 숙성시켜줄 예정인데요. 염지제에 우유를 넣으면 닭의 잔내를 잡고 부드럽고 촉촉한 육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겉바속촉. 이 상태로 6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어제 저녁에 미리 숙성을 시켜두었습니다. 어디 한번 닭의 상태를 확인해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어제 숙성시킨 닭이 완성되었습니다. 숙성을 시킨 탓인지 양이 절반이나 줄어버렸네요. 이렇게 염지시킨 닭은 한번 맛보면 정말 끊을 수가 없답니다. 야, 어떠냐? 뭐니뭐니 해도 오늘의 핵심 재료는 이 까르보나라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탈리아 라치오 지방의 전통 까르보나라 소스를 준비했어요. 치즈향 물씬 나는 치즈맛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의 어원인 칼보는 이탈리아어로 석탄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유래는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 지방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이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저나 매번 많이 보던 얼굴이네요. 그럼 이제 이 최상품 재료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요리를 잘하는 비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리가 가진 고유의 맛이 이 모든 걸 만들 뿐이죠. 요리는 그저 도울 뿐입니다. 왼손은 그저 도울 뿐. 아씨.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치즈맛 까르보나라 닭튀김. 당신의 냉장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어제 숙성시켜놓은 닭튀김을 환골탈태시켜줄 마법의 레시피.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혼자 사는 요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소리노 맘마미야!